이번 시간은 셔플 리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플 리듬은 이런 리듬이에요. 리듬 깡총깡총 깡총 뛰는 리듬인데요. 자, 우리 세 개씩 쳤던 3연음 있었죠? 하나 둘 셋, 둘둘셋셋둘셋넷둘 셋. 여기서 하나 둘셋 중에서 둘을 빼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둘둘 셋을 쳤다면 하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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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셋.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게 익숙해지면, 하나, 둘, 셋, 넷, 넷, 넷. 이런 리듬을 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운으로만 치는 것이 아니라, 또 셔플을 하나, 둘, 셋, 업으로 바꿔줘서,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짠, 짜잔.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거죠. 코드를 잡고 해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다운으로만 치면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연음을 먼저 연습하시고 연습을 해주시고, 여기서 핫둘셋 중에 둘을 빼서 하나 셋둘셋단단단단단딱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 셔플 리듬을 마스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셔플 리듬이 잘 되면 여기다 이제 커팅을 섞을 거예요. 재밌게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